환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익숙한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작년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채팅앱과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디지털화된 방식의 접근으로 첩보 시 활용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예를 찾아봤습니다. 소아예방접종 질의응답 첩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아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질의응답을 분석을 해서 Q&A로 구성을 하고 이를 챗봇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프렌즈에 구현한 예입니다. 공공의료에 접목한 좋은 예로 생각되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